자, 그다음에 그지 그다음에 이런 법률 행위 해석 이렇게 보면 무슨 행위 해석? 법률 행위 해석. 그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문제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핵심 키워드를 공부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 그지? 그것도 여기에 없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보면 뭐 다른 기출 문제 나온 걸 인용해 놓은 게 많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것 그대로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지? 자, 그다음에 무슨 행위 해석? 법률 행위 해석. 이런 법률 행위 해석 하면 몇 개 있노? 세 개 있다. 그지? 세 개 있는데 그럼 오늘 어디까지 할 것 같노? 대리까지 못한다. 그제 의사표시 하는데 한 차고까지 하겠지, 그지? 차고. 원래 마음은 의사표시 효력까지 하고 싶었는데 한 보니까 차고까지 하고 다음 주는 어디까지 하냐면은 거의. 무효 취소 부관까지 끝까지 하면 마음은 부관까지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은 대리하고 어디까지 무효 취소 점에서 끝나겠지. 그지?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 싫을 때는 오늘 집에 가서 어디에 행금까지만 오늘까지 한 거 한번 복습해 주고 오늘 집에 가서 복습은 어디까지 오늘까지 한 거 꼭 복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습은 언제 하느냐면은 이제 그 문제를 다음 주에 뭐 수요일 날 오후에 이제 그 할 거 뭐 하자 있는 의사표시하고 의사표시 효력 대리 무효 취소까지 한번 해보고 이렇게 오는 거지. 문제 풀이는 그렇게 진행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오늘 한 거 한번 보고 내일은 뭐 하노? 공시법 합니까? 그럼 공시법 예습하는 거지. 문제풀이는 꼭 한번 예습을 해야 도움이 되지. 와갖고 선생하고 하잖아요. 도움 한 개도 안 된다. 예습도 중요하고 복습도 중요한데 한번 일단은 뭐 못해도 한번 쭉쭉쭉 한번 보고 그럼 안 되면 답이라도 한번 맞춰보고 답에가 해설 한번 보고 그럼 해설 딱 봤을 때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노? 어?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지. 핵심 단어 포인트. 아 이게 포인트가 뭔가. 그 포인트가 내 눈에 번쩍 보이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런 걸 이제 자꾸만 하면은 몇 점? 65점 받을 수 있다. 막 100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몇 점? 65점 70점 받자. 그래서 뭐 하자? 합격하자 하는 게 중요하지. 아 이상하잖아요. 막 갖고 인터넷에 뭐 이게 답이냐면 그게 절대로 신경 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신경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막 그렇게 논란이 있는 건 안 나오거든. 그리고 항상 여러분 늘 했을 때 저한테 강의 들었기 때문에 포인트가 뭐 어떤 게 포인트인지 알잖아요. 그 포인트와 관계 있는 게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구나 하는 거 하고 빨리빨리 하면서 빨리 딱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해석은 크게 자연적 해석, 그지?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 한번 들어봐라, 빨리. 표자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표자 입장에서 하니까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 뭐, 오표시 무예. 오표시 뭐? 무예의 원칙. 오표시 무예의 원칙 하면 뭐 없다? 차고 없다. 그지? 그런 거 기억하는 거지. 응? 그럼 여기는 뭐, 어떤 단어가 나오노? 내심적 효과우사. 내심적 효과우사가 들어있으면 이 자연적 해석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 이런 단어를 기억한다고. 집에 가서 할 때 이렇게 한번 쭉 적어보라고. A4 용지에다가. 그래갖고 그 자기가 적은 거 가지고 만약 내일 모의고사 친다 오늘 한번 쭉 보면은 제일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규범적 해석. 무슨 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지?
규범적 해석은 뭐 상대방 입장에서 뭐라는 단어가 나오노? 표시행위라는 단어가 나온다. 무슨 행위? 표시행위. 그지? 표시행위의 뭐 객관적 의미. 객관적 의미 확정.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뭐를 중요시하노? 표시를 강조하지. 맘먹은 걸 강조하면 무슨 정어사? 자인적 해석.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충적 해석.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 제3자 시각, 그 다음 감각, 가상적 어사, 가상적, 가정적 어사. 이거는 뭐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 하였으리라 의욕되는 경우, 이런 말 들어 있으면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럼 이런 하였으리라 의욕되는 거, 이거 두 가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 이거, 그지?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내는 게, 이 보충적 해석과 관계없는 것 해서 뭐냐면은, 무효행위 추인. 여러분, 무효행위에서 추인, 아까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무효행위 추인은 이거 몇 조? 107, 108. 근데 108을 가지고 주로 설명하잖아요. 가장 양도했다. 의사표시가 없다. 근데 나중에 가지고 있어 보니까 정말 좋더라. 진짜로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이거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럼 1차적으로 원래 자연적, 규범적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것도 없을 때 최후적으로 하는 게 무슨 정에서? 보충적 해석. 그래서 보충적 해석을 하더라도 됐습니까? 보충적 해석을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보충적 해석을 하더라도 대상을 뭐 하거나? 확대하거나 뭐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법률행위 해석에, 만약에, 그럼 법률행위 해석은 다른 말로 계약의 해석이지. 계약에 대해서 뭐가 있을 때 분쟁이 있어가지고 소송 제기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대법원. 그래서 뭐 대법원 하는 걸 뭐 상고심의 뭐가 된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은 이 표준은 1차적으로 뭐 당사자 기획한 의도, 목적,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1번, 특약이 없으면 목적, 그것도 없으면 무슨 규정? 사실인 간섭. 이것도 없으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도 없으면 신의성실 원칙. 이것도 없으면 다섯 번째 뭐? 조리. 조리는 양심, 합리적 이성.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임의 규정보다 뭐 관습이 먼저 적용한다. 이게 해석의 표준. 잘 안 나온다. 어디에서? 중개사에서는 안 나온다. 뭐 사법시험이나 다른 시험에서 나와도. 근데 우리 책에는 있으니까 또 해보는 거지. 자, 그럼 간다. 그래, 간다. 38번. 틀린 거. 자, 1번 맞다. 2번 맞다. 2번은 보충적 해석하면 뭐가 나와야 되노? 계약. 3번, 무슨 방 없는 단독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하면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지? 규범적 해석은 무슨 방식에서 상대방 시각 표시행위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의사와 표시를 불일치를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자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뭐 내심적 효과사. 무슨 적? 내심적 효과의사 해야지. 표시행위의 효과의사 표시된 대로 하면 OX, X.
그럼 뭐를 바꿔야 되나? 거기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아니고 뭐 내심의 효과 의사에 따라 해서 그렇게 한다. 무슨 방이 알고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는 표시된 것보다 뭐 무슨 방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알고. 자, 39번 갑니다. 자, X를 임차든 중 매수하고 을과 합의하였으나, 자, X에 대해서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표시하는 과정에서 잘못 Y 표시해. 이런 거, 그죠? 가장 전형적이죠. X 합의하였으나 Y로 표시. 그냥 Y의 결함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지? 그러면 X에 대해서 승립한다. 1번 O. 2번 Y. Y는 아예 뭐가 없어서 의사표시 없이 잘못 표시한 거죠. 아예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아예 승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X는 승립하지만 차고 이다 아니다? 아니고 무슨 표시? O 표시. 그지? Y에 대해서는 승립하지만 OX, X. Y는 승립도 하지 않고 차고도 없고 XY 어느 토지도 승립하지 않는다. 어디에 승립? X. 그지? 39, 3, 40 똑같이 XY가 있는데 양 인집하고 있어 면접과 유사한 바 어른 X 매수할 의사였지만 계약서에 자 X 의사 X 뭐 하고 Y로 잘못 표시하고 값도 그것을 X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결국 Y에 대해서 Y 을 앞으로 맞췄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딱 보고 아 이게 무슨 표시구나 O 표시구나 그걸 빨리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승립한다 빨리 X. 그러면 이 O 표시가 다 하면은 그러면 뭐 1번 2번 무조건 OX X 뭐 없다. 그렇지 차고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딱 이게 무슨 표시구나 O 표시구나 O 표시면 뭐 없다 차고 없다. 그럼 1번 2번 끝. 3번 Y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 출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본문 갑니다. 본문 토지입니다. 토지는 무슨 취득 없다? 선의 취득 없다. 토지가 아니면은 뭐 선의 취득도 가능하지만 뭐 어쨌든 무슨 뭐 선의 취득 없다. 토지니까. 토지니까 무슨 취득 없다? 선의 취득 없다. 그 다음 Y에 대해서 을 명의로 격려된 이전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함으로 OX, X 출발할 때 아까 무슨 표시 없이 출발 의사표시 없이 출발하니까 원인 무효의 등기에서 터잡아가지고 쭉쭉쭉 누가 가도 취득 못한다. 그 다음 을은 갑에 대하여 X 토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답니다. 꼭 기억한다. 됐습니까? X에 대해서 여전히 그럼 자 그러면 등기되기 전에는 을은 을이든 을은 X든 Y든 취득한 게 아무것도 없다. 뭐가 돼야지? 등기. Y는 등기돼도 아직 취득 못하고 X는 뭐가 돼야 취득한다? 빨리 등기. 그렇게 나온다. 그 다음 틀린 것. 1번 의사표시 해석 문제 기결.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해석하면 규범적 해석. 무슨 적 해석? 규범적 해석.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거. 오표시무의 무슨 적 해석? 자연적 해석.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누락이 없어야 된다. 그지? 탈락이. 그 다음에 4번 무슨 규정이 없으면 법률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기여한 목적의 해석의 기준이 된다. 아니죠. 원래 첫 번째가 기여한 의도. 요거. 두 번째 무슨 간섭? 사실 간섭. 세 번째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런 경우에. 근데 만약에 강행 규정인 경우는 해석이 필요 없다. 강행 규정에서는 아예 해석이란 자체가 논의되지 않습니다. 무슨 규정일 때 그렇다? 임의 규정이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다시 강행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무슨 예? 아예 해석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조건 무슨 규정 적용하니까 강행 규정 적용하니까 여기서는 법률의 규정이라는 건 해석을 전제로 하는 법률의 규정은 무슨 규정을 가리킨다? 임의 규정을 가리킨다. 이게 무슨 규정을 가리킨다? 임의 규정. 다시 강행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뭐가 필요 없다? 해석이 필요 없다. 무조건 무슨 규정 적용한다? 강행 규정. 임의 규정에 관한 거. 그래서 여기서 결국 당사 기획한 의도 목적이라는 것은 특약. 특약이 있으면 뭐야 하고 특약.
없으면 무슨 관서? 사실인 관서. 그 다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신의성실 조리. 이렇게 간다. 지금 됐습니까? 예. 원래는 제일 처음에 특약. 무슨 약? 특약. 그 다음 기획안 의도. 사실인 관서. 임의 규정, 신의성실 조리. 강행 규정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강행 규정 하면 아예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지? 무조건.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여러분, 그 4번 꼭 기억해야 된다. 4번은 요 순서가 중요하다. 법률 규정, 거기에 법률 규정은 무슨 규정을 이야기한다? 임의 규정보다는 뭐, 해석이 우선한다. 그 다음 법률행위 해석은 무슨 문제? 법률 문제. 해석에 관해서 분쟁이 있다. 어디까지 간다? 상고심 대상이 된다.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42번 갑은 을에게 제품 팔기로 청약하면서 한개 가격을 10만으로 기재한다는 것을 만으로 잘못 기재하고 을은 1000개를 매수하겠다는 승낙하였다. 그러나 계약 체결은 미리 카다로 이 사법시험 문제 나온 건데 무슨 이 미리 상품 목록을 받아보았으므로 갑은 가격을 잘못 표현한 걸 알고 있었다. 그럼 자 상대방이 잘못 표시했다 알고 있다. 계약은 얼마에 성립한다? 10만원. 그렇지. 그래서 옳은 것 답 몇 번? 2번. 그렇지? 2번. 의사합치 있다 없다? 있다. 갑은 10만원으로 만원으로 표시했지만 얼마로 알고 있고 10만원. 을도 얼마로 한다? 10만원.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그렇지. 그런 거 꼭 기억한다. 그 다음 43번은 중개사 시험 문제 나온 거고. 그치? 아까 42번은 사법시험 문제 나온 건다. 언제? 옛날에 몇 년 전에? 20년 전에. 야 앞에 있는 앞에 우리 내용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20년 전에 사법시험 문제 나온 것들이다. 무슨 시험? 몇 년 전에? 20년 전에 사법시험 문제 나온 게 지금은 무슨 사로 나온다? 중개사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2, 3개월 만에 학교에 간다. 거짓말이다. 공부해보면은. 못한다. 근데 2, 3개월 만에 합격한다. 그 사람은 이미 이전에 2년 내지 3년간 바다를 발란 적이 있다고. 어디에? 머리에 바다를 발란 적이 있거나 안 가면 자기가 뭐 법대를 졸업했거나 그런 사람이 한 3, 4개월 빠짝, 5, 6개월 빠짝이지. 나는 그 어떻게 집에서 그냥 소뚜껑만 돌리다가 이번에 처음 왔어. 나는 압력밥솥도 치치치치 해본 적 없고 나는 뭐 전기밥통만 늘 돌리던 왔는데 이번에 왔는데 하잖아요. 2, 3개월 택도 없다.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네. 깍 막 갑이 을에게 뭐 했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갑이 을에게 쉽게 뭐 우리 받고 봐고 하지만 시험에서 그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 해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 해보니까. 자 43번 갑니다. 960만원 매달 의사로 청량했는데 청량 690만원 잘못 했다. 마음은 얼만데 690만원 잘못 표시했다. 갑의 진위를 알 수 없는 해석 자료가 없어서 어른 609년 매매계약 성립한 거로 보. 자 상대방은 그냥 표시된 대로 믿으면은 무슨 적 해석? 괴범적 해석. 너무 쉽다. 그러나 할 것도 없다. 그지? 그 다음 44번으로 갑니다. 문제 이렇게 푸는 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빨리 만약에 40개 지금 우리가 하는 대로 40개 풀었잖아요. 무조건 60점 넘게 받는다.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행거 가지고. 응? 그럼 법률의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뭐 된 대로? 표시된 거죠. 그지? 그러면 재산을 절반을 주겠다고 유언하는데 그 친구가 누군지 유언자의 진위를 밝혀. 자, 유언자의 진위, 이건 무슨 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지? 36만원을 수리하면서 실제로 더 받을 돈인데 총완결이라는 문언을 하고 총완결을 강조하고 있다. 무슨 완결? 총완결하고 총완결하고 똑같이 표시된 대로 더 받을 돈은 탕감. 그럼 총완결에 초점을 두고 있죠. 무슨 저 규범. 근데 총완결이라 했지만 여전히 더 받을 것이 있는 거로 본다 하면 무슨 저 자연적 이렇게 한다. 표시된 걸 강조하잖아. 총완결. 그 다음에 디귿 당사자 간의 갑 토지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을 토지 매매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됐습니까?
갑 토지를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더라도 실제로 뭐 의사합치는 뭐다 을 하는 거 그럼 이거는 뭐 자연적이지. 계약서에는 뭐로 표시하고 갑 실제로는 누구 을 이걸 무슨 적에서 자연적. 그럼 뒤에 게 중요하죠. 을 토지에 체결된 거로 본다. 항상 그래서 그럼 항상 뒤에 말이 중요하지. 표시 뒤에가 만약에 표시를 강조하면 뭐 규범 그 표시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 합의를 강조하면은 뭐 자연적. 요거는 갑으로 표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을의 합치하면 이건 뭐 자연적이지. 그다음 모든 경우 화재에서 손해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에는 모든을 강조하잖아요. 불강력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그럼 모든을 강조하면 모든에 맞춰서 해석하잖아요. 표시된 거에 맞춰서 해석하면 무슨적? 규범적. 그래서 규범적은 어느 거? 니언과 리얼 이렇게 간다. 이게 제가 어떻게 푸는지 그 푸는 거 그걸 맞춘다고 막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다음 45번 갑니다. 45번은 그지? 그 뭐 우리 좀 시험하고 약간 관계 없고 사법 시험 이런 데 잘 나오는 건데. 자, 보는데 해석의 기준. 해석의 기준은 아까 뭐 특약이 있으면 뭐가 하고 특약이 없을 때 기약한 얻어 목적. 그다음 뭐 사실인 관습. 그럼 사실인 관습보다 더 확실한 무슨 법이 있다면 관습 요 자리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 뭐 임의 규정. 그러면 어쨌든 사실인 관습은 무슨 규정보다 우선한다. 임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사실은 관습이 없을 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지? 하는 거. 그 다음, 신의성실 조리. 뭐, 요, 신의성실과 조리는 같은 걸로 본다. 조리는 양심. 무슨 심? 양심. 자, 갑니다. 판례 입장과 다른 것. 판례 입장과 다른 것. 이건 무슨 말이고? 틀린 거. 그런 말이지. 아, 그런 거. 자, 계약서에 사용된 문자 의미는 계약 당사 기여한 목적과 계약 당사에 사용 참여 합리적으로 어떻게 한다? 해석. 핵심 단어. 됐습니까? 당시의 재반 사정을, 당시의 재반 사정, 당시가 중요하고, 그 다음 뭐, 합리적 해석. 그게 핵심이다. 당시를 기준으로 뭐, 합리적 해석. 사실은 관습은 경험칙에 속하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 입장이나 주장이 구애됨이 없이, 법관은 스스로 직권을 판단할, 법관은 당사 주장이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관은 중요하다. 법관은 당사자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구속받지 않고 금방 뭐랬노? 당사자 주장이 구속받지 않고 무소롭게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그럼 당사자 입당했다고 해서 그 법관은 그걸 그게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무소롭게 자유롭게. 그 다음에 관습법은 여러분 정상적인 법입니까? 법이 아닙니까? 법이지.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뭐 확정하고 사실관습도 자 중요하다. 사실은 그 다음에 그것까지 맞다. 사실관습은 법관도 사실관습을 알면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럼 법관이 뭐 하고 있을 때 모르면 당사자가 뭐 한다? 입증. 다시 사실관습은 법원이라는 것은 법관을 가리킨다. 사실관습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 OX 법원이 직권으로 법관이 알고 있으면 적용해도 되고 모르고 있으면 법관이 적용 안 하면은 누가 입증? 당사자가 입증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관습은 당사 주장을 입증해야만 한다. OX X 뭐 때문에 틀렸노? 만 때문에 틀렸다. 이거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은 해석의 대상은 판례 당사자 표시행위에 부여하는 객관 특별한 말이 없이 해석의 대상 하면 규범적 해석 출처이지 무슨 행위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 일반적으로 그냥 법률행위 해석 다시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 하면 뭐 표시행위의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이지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당사자의 글의 관행과 관행은 간섭을 가리킵니다. 관행과 다른 의사표시한 경우 줄코 다른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특약 무슨 약? 특약 하면 뭐가 우선한다? 특약이 우선한다.
그런 거 잘 알 수 있어야 돼. 그런 거, 그지?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어사표시 갑니다. 무슨 표시? 어사표시. 여러분, 어사표시에는 뭐가 중요하노? 어사표시는 비진이. 진이. 무슨 이? 그냥 이론상 물으면 몇 자? 일곱 자. 어느 거? 특정한 어사표시. 이렇게 한다. 무슨 어사표시? 특정한 어사표시. 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 이제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비진이는 원칙이요. 자, 비진이에서는 갑월병. 요거 잘 된다. 무슨 병? 갑월병. 그럼 갑이 무슨 진이? 비진이 어사표시했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선이 및 뭐다? 무가시. 하면은 유효. 무슨요? 유효. 그 다음 상대방이 뭐? 악이.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 무효. 무효가 되었을 때는 다시 병이 선이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악이면은 뭐? 무효. 되겠습니까? 예. 비진이 갑월병 중요하다. 그럼 갑월병에서 어느 거 중요하노? 어리, 이게 중요하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집에 가고 싶습니까? 그냥 한 시밖에 안 됐네, 그지? 그지? 시간 잘 가잖아요. 저는 뭐 엄청나게 잘 갑니다. 그 다음에, 비진이 하면, 비진이는 107조인데, 이 대리권 남용 하면은 107조. 대리권 남용 몇 조? 107조. 107조 하면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그지? 대리권 남용은 어떤 단어가 나오노?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오거나 배임행위 횡령한 경우 대리인이 한 경우 나오면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해서 몇 조 적용한다? 107.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상대방.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잘 내는 게, 응? 또 잘 내는 게 명의대여. 명의대여 진이로서 유효. 근데 양해 나무는 통정으로서 무효. 지금 됐습니까? 예. 명의대여.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선생 너는 어떻게 기억해? 기억 안 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지. 야요입니다. 나오는 대로. 무슨 진이? 비진이. 그지? 선생 어떻게 그렇게 막 아침에 준비인 거야? 아닙니다. 뭐 하는 대로 나오는 대로. 근데 어떻게 거기에 있는 것만 다 하는 거야? 뭐 기억하고 있잖아. 그지? 까먹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잘 노는 게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요거 잘 논다. 뭐 한다고?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뭐했지만? 생각했지만 됐습니까? 주는 게 최선이라 판단하여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정의 어사표시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어사표시했다 이게 중요하다. 무슨 표시? 어사표시하고 어사표시와 같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동기가 두 개다. 뺏긴다는 동기와 주기로 하는 동기와 함께 정의 어사표시했다. 그러면 주기로 먹고 줬다. 이거 뭐 진이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무슨 진이가 아니다? 비진이가 아니다. 이거 잘 낸다. 어? 요거 항상 구조 잘 봐야 된대. 이게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여러분 기억하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그지? 그러면 이제 통정 간다. 무슨 정? 통정. 통정은 무효잖아, 그지? 통정은 뭐?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 통정은 주로 나오는 게 뭐 가지고 내노? 가장 어쩌고 저쩌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짜고 그지? 특징은 뭐가 특징이고? 진짜 의사표시가 뭐 조금도 없다. 그래서 유효무효 무효. 그게 대표적으로 갑이 을에게 가장양도. 어? 무슨 양도? 가장양도. 가장이라는 말은 뭐고? 가짜로. 그래? 그럼 을에게 양도했다.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유효무효 무효.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근데 말소하기 전에 을이 누구한테 팔았다? 병에게. 병이 뭐이면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 유효, 악이면은 뭐 무효. 그러면 악이면은 다시 뒤에 전덕자가 뭐이면은 선이면은 뭐 유효, 악이면은 뭐 무효. 이거 쭉쭉쭉 무슨 쭉? 쭉쭉쭉 그지?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진짜로 없는데 진짜로 조금 있는 걸 뭐라노? 은이갱이. 은이갱이는 진짜로 있다. 무슨 자가 있다? 진짜가 있다 말이지. 그럼 갑이 을이 정려하기로 마음을 먹고 등기했다. 그럼 이 등기는 그대로 의사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유효. 근데 정려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세금. 그래서 서류를 꾸밀 때 매매로 꾸몄다. 이걸 진짜를 은익행위라고 하면서 정여는 은익행위 그대로 뭐하다? 유효. 매매는 아예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통정으로서 뭐 무효. 누가 소유자냐 하면 누구? 을. 누가 소유자냐 하면 누구? 을.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병은 무조건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요 갑이 을에게 가장양도 갑의 채권자 갑한테 돈 받을 거 있다. 뭐 받을 게 있다? 돈 받을. 그럼 이 가장양도인 걸 무슨 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으로 복귀시킬 수도 있고 채권자를 대위하여 복귀도 시킬 수 있고 그렇다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예, 갑니다. 1번 갑니다. 여러분 그 1번 의사표시 본질 찾는 거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은 불일치할 때 뭐 할 때? 불일치할 때 의사주의는 마음먹은 불일치하면 무조건 무효. 표시주의는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럼 의사주의 하면 뭐 내심적 효과 의사. 그 다음에 여러분 내심적 효과 의사 의사주의. 그 다음 표시주의는 무슨 행위? 표시행위. 그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번 무슨 번? 3번 핵심 단어 그래 안전 중시. 그게 핵심 단어다. 무슨 안전 중시? 그래 안전 하면 표시주의를 가리킨다. 무조건 한번 이루어졌다. 표시된 대로 그대로 마다 유효. 무슨 안전? 그래 안전 중시 하면 무슨 주의? 표시주의. 그지? 그 다음에 의사표시자 이익 하면 뭐, 무슨 주의? 의사주의. 그치? 그게 자리 바뀌었다.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가.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2번 갑니다. 의사표시 틀린 거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아까 저 가족법에서는 뭐, 절대 무효. 무슨 무효? 절대 무효고, 가족법에서는 의사주의, 진위를 기준으로 하고, 자, 그럼 이제 특별한 말이 여러분 107, 108, 109 비진이 통정 차고 사위강박 하면 전부 다 어디에만 적용하냐면 재산법. 무슨 법? 재산. 그럼 비진이는 원칙은 뭐하다? 유효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뭐다? 무효.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 무효. 그거 몇 개로 표현할 수 있노? 네 개 했잖아요. 뭐 알았을 경우 무효.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무효. 하라여 나오면 몇 개가 와야지? 두 개. 꼭 기억한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4번 가는데, 2번에 4번.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의사표시자가 뭐 하는 경우? 모르는 경우. 여러분, 비지와 통정은 표자는 알고. 맞습니까? 공통점. 107, 108 공통 표자가 알고. 그 다음에 착오는 누가? 표자가 뭐 하는 경우?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제3자 사이강박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 뭐 두 개 다 나오면 하나여가 나와도 된다. 한 개가 나왔을 때 하나여 하면 OX? X. 그거 조심한다. 그지?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맞습니까? 예, 갑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틀린 것. 진이란 아까 7자 무슨 의사표시?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 뭐 내용 들어있어도 되고 안 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냥 표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 마음속으로 하는 상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 자, 상대방이 알고 있다. 유효, 무효. 무효. 무효라고 해야지 취소할 수 있다. 너무 쉽지. 이렇게 나온다. 뭐만 바짝 타리면, 정신만 바짝 타리면. 되겠습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알았을 경우 끊고 뭐다? 무효 해야지, 그지?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대리행위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누구를 규정한다? 대리인.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요즘 대리에서는 무조건 누구를 규정한다? 대리인. 그 다음에 궁박은 누구를 규정한다? 본인. 그것만 조심하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효력이 없는 경우 하면 무효인 경우, 무슨 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당사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뭐나 다르다. 자, 4번 갑니다. 틀린 거. 자, 정려하기로 하고 1번. 1번 뭐 하기로 하고? 정려하기로 하고 뭐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정려하기로 하고 뭐 어쨌든 하기로 하고 의사표시가 있다. 진의로서 그대로 뭐다? 유효. 정려하는 것이 자기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뭐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한다가 아니고 뭐다? 진이 의사표시다. 무슨 의사표시다? 진이 의사표시로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한 대로 효력 발생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뭐다? 무효. 그 다음 3번. 회사의 강요에 따라 제출된 사직서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강요에서 냈다. 다시 뭐, 강요에서 냈다. 무슨 진이다? 비진인데, 이런 사직원 제출과 퇴직이 따른 효과는 원칙적으로 뭐, 효력이 없다. 됐습니까? 강요라는 말하에 무슨 진이고, 비진이고, 누구도 알고 있다. 상대방도 알고 있다. 그래서 무효.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다? 강요. 강요라는 말은 무슨 진이고 비진이고 무슨 방도 알고 있다. 상대 그래서 비진이지만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나오면은 공무원은 공법행위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공무원이 하면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가. 그 다음에 공무원 주식의 인수 청약처럼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107, 108, 109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갑니다. 5번 갑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됐어.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으로 교직원 명의로 빌려서 건물을 차용한 경우, 자, 명의를 빌렸다. 명의 대여자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러면 건물을 대여한 자가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됐습니까? 대여자가 알고 있었다면 이 경우 건물의 차용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고 뭐 진의로서 그대로 마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명의 대여는 무조건 진의. 무슨 대여? 명의 대여는 뭐 알았건 몰랐건 뭐다? 유효. 무슨 대여?
명의대여. 명의대여는 무조건 알았건 몰랐건 그대로 마다 요 하는 거. 근데 명의대여는 딱 요거 아까 뭐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 몰랐다 무조건 지니. 상대방이 알고 있어도 뭐 지니. 금방 물어. 지니 유효. 근데 양해라는 단어가 있어야만 뭐 무효. 그럼 양해하고 안가하고 어떻게 다르냐 면은 여러분 그냥 갑이 대출받을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와가지고 을을 데려와서 은행에 을 이름으로 했는데 그럼 직원이 아 이 사람이 돈을 쓰는 것 같은데 을이 와서 하네. 알고 있어도 그대로 마다 유효. 근데 누가 은행 지점장이 친구라고 갑이 지금 친구한테 지점장 친구한테 야 너가 지점장이니까 너 권한 좀 대출 내 갚을 테니까 너 얼굴에 똥칠 안 할 테니까 좀 대출 좀 해라. 야 내가 아무리 내가 뭐 지점장이라 하더라도 항상 우리 회사 내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너가 요건만 되면 해준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안 되니까 너 대출 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 사람만 데려오면 내가 그 사람 이름으로 무조건 대출해 준다. 그러니까 너가 데려와라 라고 누가 지점장 은행이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 누구한테? 친구에게. 그래서 내가 그 은행 지점장 친구 말 행동에 따라서 뭐 내 아는 또 옆집에 사는 아저씨를 데려왔다고. 누가 요구해가지고. 그렇지. 그걸 양해라고 한다고. 그래서 아는 거하고 양해하고는 같다 다르다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명의대여했는데 상대방이 명의대여한다는 걸 알고 있어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뭐하여? 꼭 양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대여한 자가 알고 있어도 진이 비진이 진이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 자, 무효로 되는 경우 하면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 근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 3번은, 여러분, 은행 지점장 하면 은행의 대리인이다. 누구의 대리인? 은행의 대리인인데 은행이 정한 이율보다 훨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예금을 유치한 후 그 자금을 그럼 됐습니까? 무슨 자금을? 그 자금을 4번은 친구에게 사적으로 대해주었는데 예금을 한 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됐습니까? 예. 예금은 한 자가 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은행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계약 예금 계약의 성립을 뭐 부정할 수 있다. 요건 무슨 권 남용으로 본다? 대리권 남용으로 본다. 요 지점장은 누구로 본다?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 은행의 대리인. 그럼 고객은 무슨 방이다? 상대방. 고객은 무슨 방이다? 상대방. 예금을 한 자가 상대방이다. 여기서는 뭐 한 자가 상대방이다? 예금을 한 자는 무슨 방이다? 상대방이다. 그 다음 여러분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자는 표가 진위가 다르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비진위로 했죠? 비진위로 했다. 유효지 원치. 그럼 여러분 표자는 언제 표자는 뭐가 되면 유리하노? 무효가 되면 유리하지. 다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 하면 무조건 누구? 표자. 표자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한다? 입증. 누가? 표자. 표자를 뭐라고 그러노? 표자는 뭐 효력을 됐으면 요런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빨리
표자, 다른 말로 효력을 주장하는 자, 아 효력을 부정하는 자,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 그래서 여기는 요 의사표시를 주장 비진이라는 걸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표자, 다른 말로 효력을 뭐하는 자, 부정, 부인, 저지 하는 자가 무슨 방에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것과 비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 입증. 되겠습니까? 중요하다. 그럼 진이 아닌 것을 무슨 방이 알았을 경우,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는 효력이 없다. 근데 만약에 틀리게 만들어봐라.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나오면 없다 하면 OX, X. 하나여가 나오면 반드시 몇 개가 와야 되노? 두 개. 두 개, 하나여가 나오면 몇 개가 나와도 무효. 한 개가 나와도 뭐, 무효.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예, 중요하다. 그, 어디에다 줄치노? 상, 5번, 5번에 5번. 무슨 방이 알았을 경우,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 한 개만 나와도 뭐, 무효.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나와도 뭐, 무효. 하나여가 나오면 반드시 몇 개가 와야 되노? 두 개. 되겠습니까? 예, 꼭, 그런 거 조심한다. 그런 거. 휘말리지 않게. 자, 6번으로 갑니다. 몇 번으로 갑니까? 6번. 자, 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비진이. 1번. 틀렸지. 핵심 단어. 명의를 빌려준 자. 무슨 진이다? 비진이다. OX. X. 뭐다? 진이. 상대방이 알고 있어도 진이, 비진이, 진이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자, 3번으로 갑니다. 6번에 3번. 비진이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자, 깨끗 두 개.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 선의 및 뭐, 무과실. 예, 하나여 뭐, 유효. 그 다음에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뭐, 지시에 어쩔 수 없이 하면 일괄 사직서 제출한 경우는 무슨 진인데, 비진이로서 유효, 무효, 무효,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아까 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지시로 어쩔 수 없이는 다른 말로 뭐, 강요. 하면 아까 무슨 진이고, 비진이고, 무슨 방도 알고 있다. 상대방도 알고 있다. 무효. 그 다음에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뭐하는 자가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표자가 입증. 누가 입증? 표자가. 표자를 다른 말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 효력을 부정하는 자, 효력을 뭐 저지하는 자. 그지? 그 다음 7번 갑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의 을과 통정하는 허위로 이전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병 줄쳐야지. 뭐, 무슨 병? 모르는 병. 부동산 명예했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여기서는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무효니까. 와, 무효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맞다.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병이 모임을, 악임을 입증. 맞죠? 예. 자, 병이 모이면은 선임이기만 하면, 자, 제3자는 몇 개이기만 하면 된다? 한 개. 모이기만 하면, 선이기만 하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취득. 그래, 틀린 건 몇 번? 5번. 딱 요렇게 나온다. 요렇게 깨끗하게 나온다. 어떻게 하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집 좀 지저분한 문제 많이 하다가 시험에 가면 굉장히 쉽다. 근데 만약에 문제도 깨끗하게 하면 시험장에 가면 당황한다고. 그래서 조금 문제집은 약간 뭐한 것들이 많다. 지저분한 것들이 많거든. 지저분한 것을 공부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조금 지저분한 게 살다가 조금만 깨끗해도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깨끗한 데 살다가 지저분한 데 조금만 지저분해도 미치잖아요. 마찬가지거든. 조금 약간 어렵게. 어? 그 다음 8번. 조금만 하고 마칩시다. 그지? 예.
그럼 다음 주에는 꼭 문제 풀어와야 된다. 뭐 풀어와야 된다? 문제 풀어와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네. 자, 8번 허위표시 갑니다. 뭐 거기에 몇 번? 3번. 몇 번? 3번. 허위표시는 가장행위라고는 하지만 무슨 행위? 은익행위하고는 허위표시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은익행위는 그대로 마다 유효. 그지?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저, 뭐 전형적인 것들이고 넘어갑니다. 자, 9번. 그 다음, 여러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여러분, 통정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한번 해봐라. 어? 어. 그렇지. 여기에서 제3자는 무슨 운? 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렇게 되잖아, 그지? 여기 핵심 단어는 무슨 운? 새로운. 무슨 양, 무슨 양도 이후에. 가장 양도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잖아요. 그래서 가장 양도 이전, 앞서, 됐습니까? 무슨 전? 이전, 앞서, 기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가 아니다, 그지? 그 다음에 뭐,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무슨심, 추심, 손해배상, 요런 단어가 나오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무슨 자? 수익자. 요건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지? 근데 여기서 잘리는 게, 여러분 가장 소비대차에서 대주가 파산한 경우 무슨 관제인? 파산관제인은, 여러분 파산관제인은 채권자의 대표자를 파산관제인이라고 그러거든. 파산관제인은 어디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파산관제인은 채권자들의 대표자거든. 누구의 대표자? 채권자. 그러면 이런 요 그럼 제3자면 그럼 선이면은 그대로 유효, 악이면은 무효잖아요. 그럼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가, 근데 이제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하냐 하면은 구성원 모두가 악이가 아니면 금방 뭐랬노? 아니면 선의로 본다는 거. 그러면 한 사람이 선의, 대부분이 악이, 선의, 악이, 선의. 모두가 악이가 아니면 선의라고. 그러면 한 사람은 선의, 대부분은 악이다. 선의, 악이, 선의. 그치? 다시 구성원. 모두가 악이가 아니면, 악이가 아니면, 아니면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은 거기에 딱 보면은 그지? 답은, 9번의 답은 몇 번? 5번. 무슨 채권자? 일반 채권자. 근데 압류 채권자 하면 제3자다. 압류라는 말이든 가장 양도 이후에 압류, 감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말 들어가면 전부 다 무슨 자? 제3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가장, 1번, 1번, 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자, 양수인으로부터 등기된 자, 그럼 가장 저당권에서 경락인은 무슨 자? 제3자, 뭐, 되겠습니까? 예. 그럼 가장 양도 이후에 가장 또, 기한, 의한, 다시 뭐, 기한,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사람은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채권자? 일반 채권자. 자, 그 다음 갑니다. 10번.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걸 대비하여 친구 을과 짜고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이전되게 했다. 근데 을은 을 명의로 된 걸 기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해줬다. 자, 그럼 빨리 머리 그림 그려야지. 갑을병 그대로 가잖아요. 막 이게 뭐 그림 그릴 필요 없다. 무슨 병? 갑을병. 무슨 병? 갑을병. 지금 그러면 이럴 때 병은 갑과 을 사이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병이 선이면은 그대로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그치? 자, 1번 갑니다. 제3자가 가장매매라는 거 알고 취득한 경우 끊고. 자, 그러면 제3자가 악이 하면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당사자인 갑은 제3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한 경우 끊고, 자, 제3자가 선입니다. 이후에 가장매매라는 걸 알게 되어도 유효무효, 유효. 자, 이후에 알았다, 별 볼 일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시, 행위 시를 기준한다. 무슨 시, 행위 시, 그지? 그럼 이후에 알았다는 말은 행위 시에는 선의하기, 선의. 됐습니까? 알게 되면 제3자가 무효, 알게 되면, 자, 요 조심해야 된다. 요거. 주어.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 2번은, 당사 사이의 무효. 2번 조심해야 된다, 이게. 병이 선이다. 그대로 유효지연이, 그지? 에? 맞죠? 설명의 너 선생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확 미친다 맞잖아요. 네. 이럴 때 주어 무슨요? 주어 뭐 당사자는 금방 물어 너 또는 양도인 양수인 가장 양도인 양수인은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근데 거꾸로 무슨 제3자가 주어, 선의의 제3자가 나 유효 안 하고 무효할래? 라고 주장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짱, 요. 주어. 그럼 거기에서는 주어. 자, 선의로 매수하여 한 경우 끊고, 이번 경우 끊고, 이후에 알게 되면 끊고, 뭐 이후에 알았든 몰랐든 여전히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선의인데 이런 선의의 제3자가 당사자에게 무효를 나는 유효 안 하고 나는 뭐 안 하고 유효 안 하고 무효할래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짱짱짱 그거 잘린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 옛날에 사법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기서 잘못하면 큰일 나지 그지 요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가? 제3자가. 다시 주어, 무슨 자가? 제3자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또 당사자 주장하는 걸 인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 제3자가,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를 회복하지 않은 한, 위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채권자를 모하여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주장, 회복하지 않은 한 위부동산에 아무런 권리 행사 못한다고 아니고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했는데, 그 갑이 그렇게 함으로써 무자력이 된 경우는 무슨 자 취소권도, 채권자 취소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다시, 갑의 채권자는, 됐습니까? 갑의 채권자는 무슨 자 대위권을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고, 빨리, 채권자 대위권, 심지어는 무슨 자 취소권도, 갑의 채권자가 받을 게 돈이라면 무슨 자 대위권도, 채권자 대위권, 아니,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할, 대위권, 취소권 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갑니다. 갑과 을의 매매는 가장 일치라도, 제3자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제3자가 뭐면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자, 5번 갑니다. 제3자가 뭐인 경우? 선인 경우. 다시 뭐? 제3자가 뭐인 경우? 선인 경우. 제3자로부터 그럼 제3자가 선이면 그대로 뭐? 유효. 무슨 효? 유효. 그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무슨 자가? 전득자가 뭐?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앞사람이 유효면 뒤사람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11번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